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뉴스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코스피 많이 떨어졌죠. 코스닥도 떨어졌고요. 네.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4조,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4조 샀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올해 초에 좀 깨졌었어요. 어떤 이 패턴이냐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날 개인이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날 냉정하게 패대기를 치는. 네네네. 근데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1% 중반대 코스피가 오를 때 1조 이상 개인이 매물을 내놨잖아요. 야, 이거 냉정한데. 그런데 어제 이제 1% 중반에 이제 하락을 보였을 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4조나 샀어요. 4조면 거의 진짜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죠. 이게 지난달 21일 이후에 개인 순매수 하루로는 가장 많이 산 거가 되고요. 아마 이 전체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이 열린 이후로도 네? 역대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한 거예요. 네. 1월 달에 왜 4조 5천억 산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가장 많이 산 건데 많이 빠지는 날이었죠. 근데 이제 뭘 샀는가 보니까 반도체 사랑 엄청납니다. 또 삼전이에요? 네, 삼성전자 1조 2,600억. 4조 중에? 네, 전체 매수의 36%. 와. 하이닉스 6,200억. 네, 네이버 3,000억.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 위주로. 왜냐면 삼성전자가 어제 2.4% 빠졌죠? 네. 하이닉스가 어제 장중에 6%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났대요. 5.38. 네이버 3.59. 와, 이거 뭐, 이 정도 싸지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통상 그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은 네. 투매가 나와요. 그래서 투매. 도망가는구나. 아이고 걸음 하나 살려라. 네. 이랬는데 이 매매 패턴이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오늘도 미국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승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이걸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량주가 빠지는 날 매수가 들어오고 올라가는 날은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질 않는다. 네, 이건 전형적인 사실 기관 투자가 내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인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어제 급락한 거는 뭐 나스닥 지수가 뭐 그저께 2.5% 이상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 냉각된 게 원인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게 급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올인돼 있는 네.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도 SK 아이테크놀로지, IT라고 네. SK IT라고 있잖아요. 야, 이게 어제 26% 이상 빠졌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따상을 기대했던 분들. 네. 근데 어제 매수가 여기에 집중됐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또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IT를요? 예. 2834억 원어치. 아, 그렇게 샀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산 셈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제 한 주, 어제 모 증권회사 전산 다운됐잖아요. 한 주씩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SK IT의 따상 실패는 물론이고, 물론 이제 이게 100% 오른 다음에 26% 빠진 거기 때문에 손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공모에 참여한 분들은 기대 수익만큼 안 나서 그런 거지
100% 일단 상은 됐다가 그럼요. 100% 상은 됐다가 더블까지는 됐다가 이제 26% 빠진 거니까 이런 쪽으로 한 70몇 퍼센트 이제 수익이 나. 제일 못 번 분도 그 정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침 개장 초에 많이들 팔았으니까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개인이 2,800원 원치나 샀고 네이버를 2,000억 이상 샀다 이런 겁니다. 네, 기관이 이제 삼성전자를 5,000억 가까이 팔았고 SK하이닉스 2,000억, 네이버 1,000억 가까이 기관이 팔았고 외국인도 같은 이제 포지션을 취했는데 이런 겁니다. 빠지는 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냉정을 유지하시면서 네. 바겐헌팅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 종목을 이렇게 상관관계나 이런 걸 따져서 이 포트폴리오를 하면 리스크는 좀 줄고 리턴은 는다.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아유 맞지도 않는 얘기지. 이렇게 하지만 길게 투자해서 저처럼 한 20여 년 투자한 분들은 그게 맞다라는 걸 체감하시게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종목의 포트폴리오, 업종의 포트폴리오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의 포트폴리오예요. 아. 네. 절대 여러분 내가 내 돈 2천만 원의 주식을 한 종목에 사지 말라는 말씀처럼 중요한 게 그 종목을 선택하시면 한 번에. 절대 하루에 빵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죠. 아니 처음에 산 다음에 빠지면 어우 난 왜 이렇게 매매를 못하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첫날 샀는데 빠져서 그럼 좋지 이렇게 하면 얄밉기도 하고 저 속은 안 그러면서 이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아니 사자마자 먹는 게 좋지. 근데 실제로요 제 주변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고 주식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표리부동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형님 내가 살려고 마음먹은 친구. 아니 내가 10억 원어치 예를 들면 그 구찌가 크니까 네. 10억 원어치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 달 쭉 나눠서 사야 돼요. 내가 3천만 원이 샀는데 이게 상한가 쳐버려. 그럼 땅을 치는 거죠. 더 못 사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이거 팔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점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 패턴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매에 정말 내가 신기에 가까운 재능이 있다 이런 분들 말고요. 근데 그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말고는 시점의 포트폴리오 매수 매도에 분산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4조씩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거는 글쎄요. 이게 SK하이 네. 그 청약 자금 반환 받은 게 이제 든든하게 있잖아요. 뭐 그랬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몰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급상으로 어쨌든 역대급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좀 세워놓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삼성전자는 내가 8만 2천 원 이하면 나는 뭐 한 200만 원씩 살 거다라는 네. 미리 계획을 갖고 있어서 만약 그대로 됐으면 그렇죠. 참 좋은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시면요 이게 안 흔들려요. 근데 감을 가지고 빵 지르면 대부분 틀리거든요. 뭐야 그죠? 3% 떨어져서 빨리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위험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 오랜 경험이 있으신 우리 김프로님 말씀이니까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뭐 원자재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저희가 몇 번 드렸었는데 정말 뭐 옥수수 뭐 구리 아이고, 이게 계속 뭐 최고가군요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이 철광석 가격 그 시세를 보시면요. 저런 걸 뭐라 그래요? 세웠다 그래요. 세웠어. 완전 세웠어. 완전. 네? 그 차트가 비슷하죠? 아주. 구리도 완전 세웠어요. 좀 불안하긴 하네. 진짜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더 갈 거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와요.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철광석 구리 원자재가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매물이 없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라는 뜻은 뭐냐면은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네. 다 익절이라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이론적으로만 보면 언제 샀어도 그래서 여기다가 옥수수 가격은 사실은 사상 최고가 이런 걸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황이라는 게 어느 날 어떤 때는 진짜 가뭄이 나오기도 하고 뭐 풍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기후 따라서 옥수수 가격도 9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이 식물 아니에요, 식물 그죠? 네네네. 네, 9년 만에 최고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아직도 전 세계가 뭐 미국이 이제 뭐 백신 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지만 인도 뭐
예를 들면 남미, 아프리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경기 회복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원자재 시장의 인플레이션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건데, 이 철광석 선물 가격이 톤당 226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왜 급등하나 이걸 봤더니요. 중국하고 호주가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호주가 뭐 자 작년인가요? 뭐 엄청 그 저 중국의 성지를 건드리니까 그때 뭐 환구시부인가요? 거기서 뭐 신발 밑에 있는 껌딱지 같은 나라라고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한번 뉴스삼에서 다뤘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국에서 호주산 보리, 맥주, 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크게 부과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철광석 수입 업체들한테 은행들이 신용장을 안 주는 거예요. 신용장을?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준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수입해가지고 볼 때 저 대출해주고 와서 팔면 돈 갚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아까 같은 차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 철광석 가격 그 상승세보다 구리 가격 상승세는 이게 어쩌면 더 강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LM이라고 런던 금속거래소죠. 메탈 익스체인지에서 3개월 만기 구리 선물 가격이 장중에 1,747달러인데 이것도 사상 최고가랍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요즘에 왜 그 주말에 정체진 특별 주간 몇 주 했잖아요. 정체진 프로가 페북에다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썼더니 어떤 분이 이쪽에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이 전문적인 분야에 근무하는 분인데 제가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패친이 이렇게 답글을 단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리 유세지, 그러니까 구리는 어디에 쓰이나 건설 수요의 40에서 45%가 쓰이고 전자기기 및 장비의 20% 정도가 쓰이고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20% 정도가 쓰인다. 이렇게 통상 전문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송수단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전기차 수요가 보통 자동차의 보통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18에서 50파운드의 구리가 사용되는데 하이브리드카는 85파운드가 들어가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카는 132파운드. 거기다가 배터리 전기차는요 무려 183파운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세 배 이상 들어가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의 두세 배가 넘는 거죠. 18에서 50이고 이건 183파운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배터리 자동차가 계속 그 지금은 침투율이 4, 5% 수준인데 이게 20%, 50%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구리 유세지, 구리의 어떤 그 사용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자동차 쪽으로, 이퀴프먼트 쪽으로 구리의 어떤 사용처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생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리광이 세계 도처에서 개발되지 않는 양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전기차라는 이 김준성 애널리스트 막 들어오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 전기차라는 게 구리의 사용을 엄청 증가시키니까 구리 선물 가격이 거기다 이제 경기 확장까지 겹치니까 구리 선물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사실은 경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걱정은 이 철광석 가격이 이런 게 올라주면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조선주가 과연 이 철광석 가격을 부담을 그 백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리를 비롯한 또 곡물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랠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프로가 그래서 한번 정의 법칙을 한번 선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 사보려고? 아니 구리, 그러니까 구리가 앞으로 3년에 두 배씩 늘어날 거다. 모터가 이제 두 배씩 늘어. 그럼 모터에 다 구리 들어가잖아요. 정의 뭐야?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정프로가 예견을 했던 그 내용.
많이들 참고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전해드리고 네. 바로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쯤 아마 발표를 하는 거군요. 아, 이게 미국 그 백악관이 집요하네. 또 회의를 소집했네요. 삼성전자 또 불렀어요. 네. 네. 지난번에 회의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옛날 웨이퍼 쓰지도 않는 웨이퍼 들고 나와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 백악관에서 야 웨이퍼 좀 찾아봐. 그러니까 네. 급조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아니 만들었다기보다는 조달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를 또 합니다. 근데 언제냐? 20일 날 하는 거예요. 20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21일이 한미 정상회담 하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만 초대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초대됐던 인텔이라든지 TSMC 다 초대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한국 업체로는 유일하게 삼성인데 그래서 관측되기로는 타이밍이 절묘하구나. 21일 날 대통령들끼리 만나는데 네. 20일 날 삼성전자를 백악관 화상회의에 초대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뭐 관측하기로는 어제도 뭐 김선우 의원 얘기했지만 투자 발표하겠죠. 왜냐면 뭐 오스틴 공장을 하든지 뭐 비메모리를 하든지 그거는 규모나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길 수 있지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 의심의 여론이 없는데 이 투자가 아마 20일경에 발표가 된다면 화상회의 끝나자마자 발표하고 21일 날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이 관측들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투자의 확대가 향후 반도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왜냐면 공급이 는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듣기로는 삼성전자의 투자의 확대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왜?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현지화에 대한 부응 뭐 이런 것들로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김선우 위원의 전망이었는데 네. 어쨌든 반도체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20일 날 삼성전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하이닉스가 이 정도 빠지면 시총 2위가 살짝 위태위태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